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회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예. 아, 저 또 음감회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음감회 이렇게 하는데 음감회 약간 서편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서편제 느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컬트 한 번만 해요. 컬트 음감회. 자,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저품격이에요. 고품격 아니고요. 예, 컬트 음감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썸머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혼성 댄스 그룹 코요테. 아, 참고로 저보다는 저희보다 후배입니다. 어, 후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요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인사 단체 인사 없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요테입니다. 단체로 하면 단체로 네. 어, 3년 아니, 만에 컬트쇼에 나와주셨어요. 네. 근데 에? 저는 약간 그 선배라고 인식을 자꾸 하는 게 종민 씨가 그 전에 댄서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봤으니까 그 전에 네. 특히 막 엄정화누나 이런 대선배들이랑 아 맞아요. 어. 네. 그때만 해도 되게 무서운 댄서 형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나도 네가 형인 줄 알았어. 그 동갑이죠. 네, 동갑이에요. 어 그러네요. 자, 2019년 10월에 데뷔 20주년 기념 홍보하러 콘서트 홍보하러 나오셨다가 이제 코요테를 이제 코로나 사이에 못 나왔다가 저희 방송에 3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대신 백가 씨가 이제 열심히 나왔어. 맞아요. 백가 씨가 이제 컬투쇼 네. 패밀리가 돼갖고 네. 스페셜 DJ 내일도 나오시잖아요. 아, 네, 네, 내일도 스페셜 DJ로 나와. 네, 열심히. 백가 씨가 이제 컬투쇼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기사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컬투쇼의 고정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맞아, 네. 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럼요. 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출연은 안 했는데 출연을 했다.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런 느낌. 라디오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하고 있습니다. 어. 정준하 씨랑. 네. 그렇죠. 네. 네. 정준하 씨 이제 그만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예 기사가 떴어요. 네. 어.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실합니다. 네. 어, 종민 씨가 워낙에 또 예능에서 많이 얼굴 좀 보이시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시간을 내셔갖고 또 이렇게 음원을 또 내셨네요. 네, 사실 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개개인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신시로 라디오를 그 휴가를 내고. 아, 휴가를 내고 네. 음원을 냈어요. 네. 그 귀한 휴가를 코요테 활동했었네요. 대박이죠. 와 됐네요. 네. 왜냐하면 이 라디오 진행할 때 말하는 것만으로도 노래할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전 너무 라디오가 진짜 좋아요. 어.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 참 그 매력 있는 매력 것 있죠. 중에 하나가 라디오. 내가 여기 17년째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17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정준하 씨 대신에 빨리 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전 정준하 씨한테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아 혼자서 아니 아니 혼자는 못하죠. 혼자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김동완 씨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어. 아 나는 이게 너무 저도 라디오라는 게 너무 좋은데 맞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늘 인식을 해서 그치. 정말 각오하지 않고서는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좋아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에너지가 많이 그, 필요해요. 저희 라디오 말고 여기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아 이제 할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컬트 음감에 이제 모셨는데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기억납니다. 그날 노래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노래를 막 해제끼는 바람에 네. 목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신곡을 홍보하러 갔다가 신곡을 못 듣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때 걸렸는데도 노래 등록을 안 해서 못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개인곡 맞아 맞아 맞아. 했었어요. 필요는 뭐 선미 씨부터 해서 뭐 슈퍼주니어 이런 분들은 꽝이 세 번이나. 저희는 괜찮습니다. 꽝 나와도 돼요? 네네 네, 그럼요. 어. 언젠가는 어. 한번 틀어주시겠죠. 백가가 여기 있는 한. 그렇죠. 예. 어 많이 틀어주셨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신곡이 나오면 그 라이브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야호. 예, 예 진짜 너무 했던 분은 김영철 씨죠. 따르릉 신곡이 나왔을 때. 네. 계속 따르릉이 나와서 야, 라이브를 세 번이나 하고 와, 와. 정말 다 힘들어서 나 우리 방청객들도 우리 쇼다운들 너무 힘들어했거든. 어. 이제 따르릉 자꾸 있습니다. 들으면 에, 귀에서 약간 계속 벨소리 나죠. 네. 네. 자, 어 그래요. 자 오늘 완전체 모습. 아 3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하신 코요테. 일단 신곡 홍보를 좀 물론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네. 딱 들으시면 아이고 코요테 왔구나. 맞아, 딱 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처음에는 이제 시즌송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시즌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신나고 유쾌하지만 가사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로 많은 분들께서 괜히 되게 신나는데 눈물 나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들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부르면서도 저희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종민 씨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까매셨어요? 진짜? 아 진짜요? 야외 예능을 많이 하셔. 아, 혼자 어디? 아 예능. 야외 예능을 많이. 이번에 야외 예능인데 자꾸 섬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섬에서 너무 탔습니다. 진짜 많이 탔다. 일부러 웃기려고 문장하신 줄 알고. 나오지 말아요. 네. 근데 우리 백가의 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 맞아. 이번에는 너무 반갑더라고 난. 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네. 가사도 우리 백가 씨가 직접 이제 랩 메이킹을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랩 가사가. 들었었어요? 저 가사 올 적에 다 갔어요. 했어요 원래. 네, 래퍼들 네. 하죠 다. 근데 좀 작아 좀 부분이 조금이라서 그렇지 자세히 들어보면 다 제가 씁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이번 랩.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지금 두 글자 제목이 아주 트레이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어거지로 지금 이번에 넣은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지오. 지오. 뭔데?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아까 지오라고 하셨구나. 네. 네. 지오라고 해야죠. 지오로 활동하니까. 살짝 네. 어거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지오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가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가자. 가자. 이번 곡은 가자입니다. 그건 네. 가자. 혹시 과자로 오해할까 봐. 아, 네. 아, 네. 가자로. 과자 매니아들 네. 많아요. 네. 네. 지오라고 고라고 이제 지어주는 아, 두 글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멘붕이 좀 왔었겠어요. 그죠? 그 처음에 제목도 원래 지오가 아니었어요. 네. 뭐였어요? 앞에가 더 있었어요. 아, 뭐요? 저스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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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두 글자에 약간 저는 코요테 원년만 보기 때문에 네. 두 글자에 약간 그 있어요. 리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두 글자로 항상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어떤 저스트고 네. 별론데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해서. 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쭉 찾아보셨겠죠. 저희 일대기를. 그러니까 다 두 글자니까. 예, 네, 그 지오로 갑시다. 지오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예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저스트고를 좀 빨리 발음하면 젯고 젯고 맞아요. 예 맞아요. 아주 발음이죠. 많이 이제 음악에 젖는다. 네 그런 뜻이죠 뭐. 넘어가 빨리. 네. 예. 자, 임유란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크크크크크. 종민 오빠 마이크 계속 들고 있는데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제요? 말 좀 해주세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왜 계속 들고 있어요? 들고는 있습니다. 바로 노래 할 것 같아요. 네, 네 노래하죠. 들고는 있습니다. 아... 자, 아. 이제 룰렛을 한번 돌려볼 텐데. 아, 바로요. 어, 룰렛 네, 여기 슬슬 돌려볼 거예요. 오, 있다. 야, 이거 준비 철저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뭐 하는 거죠? 그 노래를 들으는 거예요. 라이브로. 아, 라이브로? 예, 네, 근데 G5만 라이브로 오늘 하시는 거고. 아, 다른 나머지는 듣고. 그냥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꽝이 딱 한 칸인데. 예, 딱 한 칸입니다. 아, 이거는 꽝이 걸릴 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예. 근데 걸리더라고 많이. 네. 걸려서 연달아서 집에 가긴 뭐하고 그래서 방청하다간 가서. 선미 씨가 그렇게 했어요. 어, 네. 아니야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아, 이슈가 될 거면 네. 고가 계속 나오든가. 아, 그렇지. 아니면 꽝만 잔뜩 나오든가. 그렇지. 오, 아, 전략적으로. 역시 네. 방송을 알아. 다른 거 안 나오고 차라리. 예. 고가 많네요. 고가 네 개나 되네요. 와 나왔으면 좋겠다. 고. 포고네 포고. 자 그렇게 네. 특집이죠. 네. 네 뭐 곡 선곡이 된 것도 보면 아, 저 오, 네. 곡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다 명곡이에요. 진짜 다 두 글자네. 네. 네. 자 그럼 누구부터 돌려볼까요? 백가 씨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네. 운이 좋은 백가 씨. 자. 자, 돌려주세요. 디리디리디디디리디. 자, 첫 번째. 온다. 지오. 오, 지오. 한 번에. 야, 바로 이렇게 안 나오는데? 대박. 한 번에.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바로 돌려요? 와, 이렇게 바로 돌려서 나온 사람이. 소름. 최근에는 영탁 씨가 있었고요. 와, 대박이다. 박정현 씨가 그랬었고 그리고선 뭐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와 코요테가 운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 저도 한번 했는데 그 챌린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동작 좀 알려주시면.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Always 잊어버려 차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차 네, 여러분 차만 잘해주셔도 네 차만 해주시면 네. 차 네
자, 그럼 보는 라디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 동작 따라하시고 챌린지 보인 SNS에 올려줘도 좋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G.O. G.O. 오! 예, 예. 예. 자, 컬투 G.O. 가보겠습니다. 하, 예. 하, 예. 하. 함께 바지 난리나지 모두 다 나지 이건 미쳐 다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곡 맘대로 하고 싶은 날 있어요 오라오라 right, right. 그 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눈 감으면 항상 그려왔던 낙원을 만들어요 Whoa. 바다 위에 파도 봐도 아름다운 날 너의 바보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같은 일상의 반복 I don't care yeah it's okay 난 익숙해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나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Run away go away 저 멀리 far away 사람들 시선을 저 멀리 I don't care Always 잊어버려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모두 뒤로 하고 오늘 밤에 신나게 춤을 춰 Just go 달려볼까 답답한 이 마음을 떨쳐볼까 오늘만큼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시작해 아무도 내 맘 몰라주고 잘해보라고 해도 자꾸 실수하고 하루하루 남 놓지만 보면 살아가고 있잖아 그대 있잖아 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있잖아 그러니 괜찮아 너 정말 괜찮아 Let's go let's go don't stop here we go now 잊어버려 답답한 도시를 떠나버려 모두 뒤로 하고 오늘 밤에 신나게 춤을 춰 Just go 달려볼까 답답한 이 마음을 떨쳐볼까 오늘만큼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번 시작해 Yeah!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오 분위기가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야 처음 돌렸는데 나오는 거 야 운이 진짜 좋습니다. 야 진짜 백가가 금손이네. 저 진짜 아시잖아요 손에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닌데 와 대단하네요. 원래 똥손이잖아요. 똥손이죠. 똥똥손인데 정말 야. 근데 나 방금 그 백가 씨 랩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네. 정말 가사가 좋네요. 맞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자꾸 실수하고. 맞아요. 그래도 괜찮다. 네. 근데 오늘 실수 안 했네. 감사합니다. 아, 네. 기운이 이렇게 상승하나 봐요, 이렇게 계속. 이거 하잖아 봐요. 네. 최수진 씨, 이런 목소리, 이런 노래 기다렸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주차했는데 안 내리고 쭉 듣고 있어요. 와, 시동을 못 꾸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공회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회전? 그렇죠. 네, 매연 때문에. 그렇죠? 방전. 네. 칭찬은 라디오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 돌려도. 네. 시동을 꺼도 네. 라디오만 나올 수 있게. 공회전은 5분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뮤라님. 역시 신지님 목소리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 딱 하트 하트. 그러니까 네. 네. 목소리는 여름에 안 들으면 서운한 것 같아.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김건우님 뭐죠 이거? 예? 예? 이거 읽어주세요. 우리 백가 씨가 문자. 김건우님 한국에 종민형처럼 고음 잘 내고 안정적인 남자 댄스 가수 몇 없다? 이거 약올리는 거야. 뒤에 그 약올리는 거야.
크크크크 이제 왜 안 걸리는 거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아니 오늘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마이크 들고 웃고 있는데 네. 웃으면서 노래하는데 네. 약간 퀸시 존스 퀸시 존스 스티비 원데가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김종민 씨가 생각보다 진짜로 저희가 늘 태균 오빠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 평가돼서 그렇지 우리 백가 씨도 그렇고 김종민 씨도 그렇고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네. 튀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백가 씨가 네. 여기 그 컬투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라고요? 종민 형 없어도 된다 신지만 있습니다. 컬투에서 아, 그거 들었어요. 아 그거 들었구나.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데 굳이 뽑자면 신지만 있어도 된다 그런 거죠. 저희는 사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왜냐면 이제 너도 제가 그래. 두 분 네. 이러지 마라. 신곡이 나왔잖아요. 아 신곡 나왔지. 네, 신곡 나 좋은 날이잖아요. 아, 네. 왜냐면 저는 백가 씨랑 둘이도 앨범을 활동을 했었고 네. 김종민 씨랑 둘이도 그랬네. 활동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 둘은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 네. 우리 둘만 있으면 백 빠뜨리냐고 느낌 안 나요.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백가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 5903님이 백가 형님 스페셜 DJ 할 때보다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DJ 할 때는 그날 대본을 보니까 네. 잘 못하는데 이거는 정말 연습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 작가님들이 옆에 네. 신지 씨가 계셔서 긴장. 그게 클 겁니다. 아, 네. 아, 눈치 보면서. 네, 그럼요.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이게 뭐야 이분은? 아 이게 좀 난리가 났었어요. 아 왜요? 네. 신지 씨 진짜 김종민 씨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 이게 너튜브가 그게 거기서 저는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너튜브 내용대로라면 제가 이제 임신을 했고. 어머 거기까지 갔어? 네. 갑자기 수가 좀 나가지고 김종민 씨랑 이제 10월에 결혼을 한다. 성당에서 한대요. 아니다 그 천지로도 아니에요. 네, 아, 더 웃기고 그걸 믿으시는 분들 계셔요. 네,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거든요. 다 너무 찐으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세계관처럼 그렇게 된 네, 모양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예? 아유 우리 아버지 방청객이 네, 너무 그러니까 예. 예쁘게 봐주셔서 예.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 예. 너무 좋은데 저보다는 배일지 배현정 선생님 그 느낌인 거잖아요. 저보다는 백가씨가 저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속이 상했던 거죠. 임신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네. 예민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오피셜하게 네. 컨텐츠 좀 밝혀주시죠. 아니요. 네. 정말 네, 아닙니다. 신경 쓰지 네. 마시고.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 채널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맞죠. 이런 거 보시면은 바로 신고나 차단을 계속. 오 네. 맞아요. 이상한 정보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보지 않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네. 하시네요 동원 씨. 백가 씨는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저 없어요 그런 거. 예. 네, 저 이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뭘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찾아볼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와. 자, 김남희 씨 21년 전쯤 종민 씨가 제 호두 과자를 들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야? 이게 뭐야? 네? 야 이거 위험한데? 제가 사실 도벽이 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면 또 이상해.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왔지? 왜 무슨 일이죠? 뭐 있었나? 아, 호두 과자를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21년 전이면은. 21년 전이요? 예. 2021년이야 이거? 코요태 21년 전. 아 21년 전에? 나 그럼 전이 데뷔하기도 전인데? 댄서 생활 할 때 그때 도벽 있었나요? 야 그때... 아니지. 21년 전이면은 2001년인데. 2001년. 그러면 딱 들어왔을 텐데. 거의 잘 텐데? 아, 이것도 그때는 많이 배고플 때니까 호두 과자가 좀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두 배로 사다드리겠습니다. 네. 두 배로 사다. 네, 갚아요. 네. 자, 이제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신지 씨가 한번 돌릴까요? 네. 자, 우리 신지 씨가 돌릴 건데요. 거의 되게 금손. 신지 금손이에요. 의외로 약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갑니다. 자, 마. 지금 좋았어. 스냅 좋았어. 또 나오면 진짜. 디스코왕이 그래도 디스코왕 나왔어요. 네, 듣는 거 아니야? 듣는 거예요. 노래 듣는 거예요. 음악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 라이브로 해주면 안 돼요? 아이고 너무 아쉽다 보는. 저 디스코왕도 듣고 싶다. 가사가 이렇게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내일은 내일을 걱정하는데 힘껏 소리쳐봐 두 손 높게 들어 저 하늘이 언젠가 답을 줄 거야. 이게 2004년에 백가 씨가 이 음원부터 합류한 거죠. 네. 근데 하다마다 계속 1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너무 좋았어. 네. 이 노래가 저희 코요태의 전체 앨범 중에 1위를 가장 많이 했던 노래였는데 12주 연속 1위.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행사장에서. 네, 그게 쉽어요. 네, 부르면 싫어하세요. 네. 부르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갖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 네. 노래예요. 따라 부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1위를 빨리 하다 보니까 금방
재미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활동을 못했던. 맞아 맞아. 아. 아쉬웠죠 그게. 네. 아 좋아 이 노래. 근데 이 노래 좋거든요. 어 좋아요 노래. 네. 주영훈 씨 작사 곡에. 왜냐면 지금 이 세 명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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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저한테는 애틋한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아마 주영훈 영훈이 형이 그 옛날 그 트위스트 킹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마 장르로 이제 제목을 지 디스코 장르 네, 이렇게 I love rock and roll. Rock and roll 네, 이런 식으로 네. 했었죠. 장르로 제목을 자, 이 노래를 쭉 들으면서 저희는 4부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벌써요? 예, 벌써 3부가 끝났네요. 아, 예.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자, 컬투쇼 컬투 응감의 코요태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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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씨의 그 호두 과자 사건이 아, 네. 게시판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아직도 의혹이 있어요. 오, 예,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남희 씨가 추풍역에서 알바할 때였는데요. 김종민 씨가 호두 과자 코너에서 호두 과자 박스를 들고 냅다 도망갔어요. 그때 종민 씨인 줄 몰랐는데 신지 씨가 장난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도 있었어요? 행사 가는 길이었나 한 명씩 너무 이 정도면 절도 아닙니까? 아니 이거 상자만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상자만? 호두과자 없이? 내가 상자 들고 갈 일이 없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장난을 좋아하네.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종민 형 그러니까, 아니야 혹시 우리가 이때 예능을 찍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만 원의 행복이나 아~ 이런 거 했을 때는 만 원의 행복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거? 그럴 수도 있어. 당연히 계산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갔나? 그랬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좋게 포장해 봅시다. 네. 잠깐만. 김종민 규담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만 내라, 그만. 하리 구호님, 백가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종민 오빠, 어리버리 가게 하실 때 단골이었는데 네. 아, 곱창집이요? 네. 곱창집. 아, 그때 서비스로 고기 더 주신다고 하더니 다른 테이블 지인분들과 술 드시느라 안 주셨어요. 아,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데. 에이, 미안했는지 미안했는지 쿠폰 가지고 오면 두 배로 주신대서 나중에 갔더니 가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너무 속상했어요. 야, 이거 진짜 같은데요. 네, 금방 문을 닫았거든요. 아, 사과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술도 못 드시는 분이 왜 가게가 없어?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마셔가지고 예. 가게가 없어졌으면 뭐 할 수 없죠. 예, 그거는 예. 근데 가게 이름이 어리버리였어요? 예, 어리버리였습니다. 와, 곱창 파는 집? 네, 곱창집.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어? 예. 왜 이렇게 아니, 비싸게 했어? 아니 근데 곱창집 하면서 술을 안 드셨으면 힘드셨겠다.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오는 손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분들 보고 오시면 자꾸 주세요 술을. 술도 못 마시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취해서 못 주신 것 같아 제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예. 파리고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요기 김종민 씨한테 이거 좀 뽑아달라 그러세요. 뭔데요? 아, 이번한테 미안하니까 선물 주셔. 아 그럼 어떻게 줬대? 아 근데 종민 오빠 사비를 줘야지 그걸 왜 컬투쇼에서 줘? 누가 주면 어때? 와! 뭐야 뭐 자자자 치킨입니다! 치킨 삼과! 자 이거 고기 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제가 드린 거예요 아 진짜 음악방송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네. 마무리 됐어요 음악방송 마무리는 했어요? 네 돌아보니까 뭐 후배들도 많을 테고 어때요? 아이고 저는 후배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네 왜요?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너무 잘하고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제일 선배인가요? 음악 방송하면? 네. 최고령이더라고요. 김종민 씨가. 네. 네. 아니에요. 네, 다행히 이제 그때 파핀연주님이 저희 마지막 부분에 컴백을 하셔가지고 양동근 씨랑 같이 이번에 YDG. 활동하셔가지고 YDG. 대기실도
저희 같은 데 그때 몰아놨어. 때 이렇게 약간 노인으로 된 느낌으로 네. 마을에 간 마을에 간 예, 약간 그 몰아놨더라고요. 40대 위로는 다 한 대기실에 모여. 예. 멤버들은 이제 남자들이니까 조금 위로가 됐는데 이제 여자 중에서는 제가 최고령이었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저 이렇게 그 겉모습에서 보기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열심히 바르고 아. 열심히 뿌리고. 진 씨가 요즘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더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거꾸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코요태에 어쨌거나 홍일점 저 혼자기 때문에 제가 좀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시커매지고 한 명 길어지고 저라도 네. 그대로라도 있자. 네. 그래서 네. 신진 씨가 더 돋보이는 거죠 사실. 맞아요. 옆에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얘가 우리 둘 다 있잖아요. 돋보이려고. 그럼 아니야 신진 진짜 예뻐졌어요 요즘 보면. 네. 오빠가 얘기하니까 진정성 있어 보여요. 예뻐졌어. 네, 저희 멤버들은 되게 장난으로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어릴 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이 먹고 활동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서는 마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꼭 지키셔 주셔야 돼. 계속 가셔야 돼. 네. 그래야 우리도 또 하지. 신화도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신화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꼭 그렇게 되더라고. 안 빠져 살이. 나이 살이 안 빠져. 네. 그냥 나와. 예. 활동하다 보면 빠져.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엔딩 포즈를 연습을 했어요? 요즘에 엔딩 포즈 되게 그 다들 있잖아요. 네, 맞아. 저희가 앞에 방송들은 엔딩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쓰리샷으로 그냥 끝났어요. 네. 근데 한 방송 갔는데 저희 멤버 각자분들에게 엔딩 포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호.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안 받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민이 오빠가 이제 1박 2일 함께했던 PD님이 이제 거기 음악방송에 계셔가지고 네. MBC 단독으로 주셨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알려주셨어요. 짜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여주세요 한번. 백가씨는 그거 나 이거 백가씨 엔딩 포즈 보고 깜짝 놀랐거든. 왜 이렇게 과하게 하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잘해. 눈 와 눈 가리잖아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성공한 거예요. 나 저기. 아. 예, 아름모아트. 네, 저거를 이제 앙 하면은 이제 굽혀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아, 이렇게 했다가. 네, 저거를. 잘한다. 저거를 진짜 제가 퍼즐 거절했었어요. 저 정말 못한다 저렇게. 근데, 너무 잘하는데? 예, 작가님이 하이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게 뉴진스 후배님들이 하신 거를 백가 씨가 따라한 것처럼 한 게 됐구나. 요즘에 핫한 걸그룹이죠. 장난 아니에요. 활동 잘 친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갖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는데. 당연하죠. 뉴진스보다 그 뻑가 씨 보고. 뻑가. 백가 씨 보고. 아 죄송해요. 뻑가. 네. 백가 뻑가 포즈. 뻑가 포즈. 백가 씨 보고 더 놀랄 것 같아서. 네. 웃긴다 웃겨. 자 이제 돌림판 또 돌리겠습니다. 김종민 씨 이번에. 아 종민 씨도 금손이에요 나름. 자 김종민 씨는 과연 아 살살 돌렸는데요. 자 go 두개더. 아 두개더. 두개더. 아이스크림이 나왔네요. 네. 야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희한하네. 왜요? 디스코왕도 그렇고 투게더도 그렇고 주영훈 씨 노래네요 지금. 아 이것도 이것도 또 영훈이. 이것도 디스코왕 때 삼속곡이었거든요. 네. 이 노래 들이 했었고요 계속. 욕집 노래만 계속.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 그러니까요. All together 큰 소리로 세상 끝까지 소리쳐봐. 삼속곡인데. 세 번째 활동하는 거. 거비치는 거야 Dance all forever 모두 잊고 기쁨만으로 날 채워봐 이제는 더 이상 내겐 슬픔은 없어 그렇게 믿어봐. 심지 씨는 가사 안 까먹어요? 대부분 제일 많잖아요 가사가. 네 저는 안 까먹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똑똑해요 아저 씨. 아 근데 네. 그거는 똑똑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정말. 아 이런 식으로 혼나는 거라고. 아 네. 눈치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늘 무대하기 전에 준비를 하실 거예요. 다시 복귀를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네. 하겠죠.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예전에 가사 실수한 적 있어요 신화도? 저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요? 네, 아예 먼산 본 적도 있고. 아야. 안무 틀려가지고 밤에 소주 두병 마신 적도 있고. 비싸네요 저랑. 아 종민 씨가 오히려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아 저도 통으로. 통으로요? 통으로? 나 무슨 영상에서 네 파트인데 종민 씨 파트인데 계속 춤추고 있는 거 본 거 같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백지가 되더라고요. 내 노래도 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 그 한 번 놓치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정민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고 한 번씩 가끔 나오니까 노래가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 네. 아니, 근데 조금 가사 모르는 건 이제 무대에 서면 좀 긴장하고 그럼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파트밖에 모르는 것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백가씨 랩 종민 씨 보컬을 오, 다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틀리면 제가 뒤에서 불러줘야 되고 백가씨 랩은 제가 이제 쳐줘야 되니까. 와 신지 진짜 대단해요 정말. 신지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신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신지가 없고 신지 노래 소리는 그냥 MR로 틀어놓고 두 분이 어디서 무대에 서면 그런 적은 없었죠? 있었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되게 반응 안 좋았다고. 네. 분위기 안 좋죠. 네. 아 그럼 신지가 있어야죠. 그럼요. 네, 있습니다. 무조건 메인 보컬인데. 네. 이게 뭐 행사를 워낙에 코요테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행사에 딱 올라가면 반응이 진짜 좋은 노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순정. 네. 그죠? 최고의 사제의 곡은 순정이죠. 아, 순정. 네. 순정은 정말로 저희 항상 엔딩곡이기도 하지만 만남도 좋지 않아요? 만남은 여러분들이 곡... 다 따라해 주세요. 네. 그런 곡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최고의 가장 반응이 좋은 곡은 사실 순정이긴 하죠. 순정이 제일 좋아. 네. 엔딩에 순정을 해야 주로? 네. 거의 네. 무조건 아. 아, 끝나죠. 오. 오. 헤이 헤이 헤이. 오. 헤이. 오. 언제서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었나 어 퀴즈였어 퀴즈였어 뭐 같은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이럴 때 보면 가수 같아 그지 아 가수죠 눈물로써 맹세했는데 다 필요 없어 yeah. 너의 행복 찾는 날이 떠난다 잊어봤어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돼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붙잡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알려진 명곡인데 네. 1위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네네 이거 1위 한 번도 못 1위 후보에도 못 올랐었어요. 어머머머. 네. 왜 그랬지? 예? 아 그 시 나왔을 때가 되게 쟁쟁했어요. 가요계 굉장한 르네상스였어요. 신화도 있고 신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났었어요. 아 알죠. 그 예전에는 길에서 길보드 차트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데서는 1위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비공식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클럽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코요테 노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노래는 잘 안 나왔어요. 네, 오히려 클럽 노래니까. 그래. 네. 춤추기 좋으니까 그래. 그렇죠. 신나고. 맞아요. 303원에서 코요테 하면 우리의 꿈을 가야죠. 아, 종민 그렇죠. 씨가 김나박이를 개멸시킨 전설의 바로 그 곡. 이거 너튜브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나도 이게 김종민이 노래다. 네. 김종민 인생곡이다. 그렇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김나박이가 뭐예요? 네, 제가 말해줄게요. 이따가. 네. 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저도 내 안에 나 나를 보고 속삭여 이런 노래들 진짜 많았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다시 한번 같이 부르세요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것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함께해요 여기 거지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바람 거센바람 높은 파도가 와, 좋다.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OST. 잠깐만 백가시 파트는 마지막 원피스가 되나? 아 네 원피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공연할 때는 같이 부르죠. 호차의 그냥 부르고 같이 부르고. 네. 분위기 상당히 좋은 와중에 김종민 씨 괴담이 또 하나. 아 또요. 3296님 종민이 형 5년 전쯤 노년 쪽에서 네. 커피 테이크 아웃해서 가시더라고요. 사진 좀요 하고 부탁드렸더니 잠시만요 하더니 안 나타나셔서 못 받았어요. 언제쯤 오실까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가봐요.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아직 기다리는데요. 아직도 기다리시다고요? 아, 야, 진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네. 주소를 좀 보내주시고. 제가 꼭 들려가지고. 예. 예. 아 선물들인데요. 아 그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 연락해서 노년 쪽에 가시면 사진을 좀 꼭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테이크아웃 했구나 그때. 선물도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뭐, 뭘로 줘요? 아, 박스 어딨죠? 네 상자. 네, 여기. 아, 네. 아 사진을 안 찍어주고 가셨구나. 아 그렇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자, 자 선물이요. 우와, 우와, 우와 뭘까요? 우와, 어 치킨, 치킨, 우와, 치킨 너무 좋아요. 대박. 야 치킨이 많은 그 꽝도 있고. 치킨이 맛있어. 어 진짜 치킨 네. 나오기 쉽지 않아. 다른 것도 봐도 돼요? 어, 아 여기 많아요 여기. 이 수시개도 있고 아, 수시개. 좋은 것도 많네. 꽝도 있고 꽝도 있고 많아요. 죄송해 죽겠어. 사료도 있고 뭐 그래. 꽝도 있고 뭐. 네. 축하 드리겠습니다. 문자 읽어주세요. 전병곤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백가 형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재벌이라고 소문났던데요? 아니에요, 진짜 저 진짜 아닙니다. 그 재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아시잖아요. 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아니 진짜. 김태균 씨도 속고 있는 거야. 아니 아예 아닙니다. 저 진짜 유동자산 얼마? 아, 뭘까지? 얼마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저 진짜 그 헛소문이고요. 예, 일단 제주도에 카페를 갖고 계세요. 아 근데 제 잘 돼, 그게 잘 돼요, 요새. 아, 이제 될 거죠. 네, 예, 열심히 그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냥 네, 재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사 왜냐면 컬투쇼가 기사 많이 나가잖아요. 백가 재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준 재벌이다. 아니 그거 아예 아니다. 재벌이 미래의 재벌이다. 내가 재벌이 되고 되겠다. 언제가 되고 싶다 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재벌이 꿈이다. 아 근데 하시는 일마다 지금 요즘 너무 잘 돼. 기운도 좋고 코요테 이번에 새 앨범도 잘 되고 아, 진짜 그 갤러리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하시기에는 네. 사진 작업 일도 되게 잘 맞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옛날 동한 씨랑도 화보 작업 같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 아니 왜 아, 진짜 멋있었었어요. 확신 없는 말씀 너무 멋있었었어요. 멋있었어 정말 맞아. 멋있게 찍어주셨고요. 네. 약간 그 운영과 경영에 뭔가 타고난 있어요. 아, 잘해요. 맞아, 열심히 해요. 부럽습니다. 자 김종삼 씨가 코요테 하면 파란입니다. 그 앨범은 거의 걸을 곡이 없어요. 군생활 하면서 테이프 막 늘어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막 그랬는데. 2000년에 나왔어. 2000년. 와. 파란이란 곡은 3집의 후속곡이었어요. 맞아요. 네, 코요테가 첫 1위를 할 수 있게 해줬던 노래고요. 아, 맞아요. 네. 아 음악방송 첫 1위가 이 곡이었어요? 네. 아 그래. 이 앨범의 타이틀곡도 1위를 못했었는데 이 노래가 이제 처음 1위를 했었고 라이브가 되게 힘든 노래 중에 한 곡이었어요. 너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힘드시마. 하샵까지 올라가가지고 하샵 오. 네. 아 이건 더 올라가죠 파란은. 아 더 올라갔답니다. 아니 근데 언젠가부터 신지 씨가 창법을 좀 바꾸셨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힘 너무 생목으로 쓰니까 성대결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이러다가 평생 노래를 못할까 봐. 아~ 근데 지금 되게 편하게 내시잖아요 고음을. 그러니까 조금 음역대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키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네, 그 라이브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린다고. 무대에서 즐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부르던 노래를 지금은 사실 힘들어요. 그때 18살 때니까. 그럼요. 그때 이제 올라가던 거. 지금 신지 씨 안 힘들어 보여요. 아, 너희들만 힘들어 보여. 아, 저희는 항상 힘들었는데. 저희는 원래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지짱. 아, 그냥 신지와 아이들로 이름을 바꾸죠.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멤버들의 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요. 네. 김종민 씨가 3집부터 함께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3집 때 개그원으로 들어와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신지 씨, 김종민 씨 처음 봤을 때? 아는 오빠였어요. 아. 왜냐면 저희 언니가, 저희 친언니가 김종민 씨의 팬이었어요. 오. V맨으로 굉장히 유명할 때. 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친언니가 봤냐고, 본 적 있냐고. 네,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V맨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 엄정화 네. 선배님의 포이즌에서 함께 이제 중간에 댄스 파티에서 춤을 추던. 아. 요 시절, 요 시절. 네, 그 시절입니다. 아. 멀쩡하네, 진짜. 엄정화 누나가 저 당시에 가장 잘생기고 몸 좋은 댄서만 엄선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들어간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저 V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왔으니까 등장이 부여하면서 네. 그래서 V맨으로 네. 보이셔서 아 지금 저때로 가고 싶네요. 멋있다. 자, 저때 몇 킬로였어요 지금이랑? 저때가 62에서 4. 아~ 계속 근육량으로만 지방은 없고. 지방 없고 춤을 하도 추니까. 네, 춤을 계속 치고 하니까 지금은 지방만 있어요? 네, 지방 쪽이. 예능도 지방에서 많이 하시네요. 근데 아까 궁금해하던 거 물어보세요. 얘기해 준다면 김나박이. 제가 보여줬어요. 아 보여. 아예 그 마이크를 정말 들고 하기가 뭐여서 잽싸게 해가지고 보여. 네, 어 정말 대단한 뜻이 있더라고요. 야. 아, 박이 누구지 박? 박효신님. 박효신. 김나박이 김이 김종민이잖아요. 김범수님. 김범수. 네. 나얼. 그다음 박효신. 와. 그다음에 이소. 야, 노래 잘하시는 분들. 그 이제 우연히는 그 김나박이도 못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우연이만요. 네. 자, 빨리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네.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벌써. 와.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 가라고요? 예, 예. 아, 왜냐면 너무 조금 남아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즐거운 네.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저희 백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백가 너무 잘해줘. 내일도 만날 건데요. 아 네 만나야죠. 네. 네. 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네. 스페셜 DJ 김동완 씨. 와 동완 씨 감사합니다. 고요태랑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편제 뮤지컬 언제까지 한다고? 10월? 10월 23일까지 합니다. 예, 네, 그때도 여러분 무대를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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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